튀르키예 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11개 주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하타이와 카르만 마라슈를 제외한 9개 주에서 공식적으로 구조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생존자 구조 소식이 드문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발생한 여진 횟수만 6천 번이 넘었는데 규모 6.6의 강진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